원래 그냥 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찍어야 돼. 농협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농협이 없어요. 한나랑 맬수 있는 농협이 없어. 뭔가 허전하잖아. 농협이 어떻게 보면 제일 무난한데. 제가 농협도 찍고 나중에 새마을군고랑 수협도 찍겠습니다. 참고로 당장은 농협 통장이 없어요. 생뚱 맞죠? 농협 통장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워낙 이 캐릭터 사기이기 때문에. 어, 뭐야? 왜 맞았지? 오, 잠깐만. 너무 얻어 터지는데요? 자, 이 캐릭터 가지고는 제가, 원코인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원코인 노다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코인 도전이 아니라, 원코인 노다이 도전이에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펌버스는 이렇게 유인해주고 발차기. 오우, 이거 자꾸 밀당하네, 이 녀석. 자, 가까이 가서 주먹질 해주고, 자, 잡아주고. 어이구, 씨, 이 녀석. 자, 넘겨주고, 자, 이제 장공기 처리해주고, 한마리 처리해주고, 돼지 나오고. 자, 돼지 처리하고, 처리해주고. 야, 이 야발이 한번 써주고. 야, 이 야발이 한번 써주고. 자, 첫 스테이지 클리어. 안 죽고 깨는 거요? 아, 가르쳐드릴게요. 뭐 일단은 안 죽고 깨는 거 가르쳐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두 판부터 좀 올려 하잖아요. 두 판부터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거 와리가리인데 와리가리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기 부리는 거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어요. 파워 세진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파워 세진 것 같은데? 아니네. 자, 이렇게 이 소총수들 상대할 때는 Y치고 이용해가지고 내가 약간 아래에서 공격하는 게 좋아요. 같은 선상, 소총수 같은 게 공격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린치를 좀 이렇게 약간 아래에서 이렇게 공격하면 제가 안 맞습니다. 무조건, 거의 무조건 안 맞아요. 그런 것도 약간 트릭입니다. 너무 정면 이제 한 라인 정상에서 하면 얘네들이 개머리판을 때려버리면 제가 먼저 맞거든요. 개머리, 그 개머리판 공격 조심해야 돼요, 소총수는. 그 소총수를 할 때, 소총수를 할 때가 아니라 저기 소총수 들고 있는 저, 그 칼빈 소총 들고 있는 녀석들 있잖아, 얘네들. 개머리판, 개머리 공격 좀 조심해야 돼요. 린치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지 말고 약간 아래 이렇게. 그럼 제가 이 녀석들은 날못 때리고 난이 녀석들 때리고, 아니면 약간 위에 이렇게 하면 안 맞습니다. 이것도 약간 팁이에요, 몹을 상대할 때. 캡콤 게임은 이렇게 Y축 이용해서 지금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좀 많아요. 자, 두 판보스 좀 어렵죠? 두 판보스. 자, 이렇게 뚝딱이 잡으라 할 때, 자, 한번 넘어뜨리고, 자, 잡아서 넘기고, 자, 택배 놀이. 자, 택배 놀이 해줍니다.
오 뭐야? 오 잠깐만. 네, 미쳤네요. 자 여기 군다리 샤바나 옵니다. 자 군다리 샤바나 오는데 안 사주고. 자 에너지 먹을게요. 안되겠다. 퍼펙트 하려고 했는데 퍼펙트 해야되기 때문에 에너지 먹어야겠다. 약간 계획이 차질이 생겼네요. 자 MC몽 나오게 하고 MC몽 나오면 자 궁극무장수 2명 파란색 궁극무장수 2명. 오? 이래도 왜 그러지? 근데 얘네들 나온다고 해서 몽코인한테 지장 없어요. 어, 왠지 망 죽었네? 자, 퍼펙이죠? 마무리. 다음 스테이지. 차로 잡을게요 오늘은. 귀찮아. 총보상놀이 귀찮아요. 아 귀찮아. 자 오랜만에 한번 차로 잡읍시다. 자 이래봬도 운전면허 일정 보통하고 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은 좀 오는데 나 이상하게 오토가 안 익숙해. 오토를 몰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잘 몰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스틱만 몰다 보니까 오토 서툴어요. 씨. 뭐 헛소리예요. 땅크도 뭐냐. 그 큰욱은 군대 가면 아마 많이 모실 거예요. 저한테 그거 묻지 마시고 군에 입대하시면 진리도로 모실 겁니다 아마. 기갑병으로 가시면 자 기갑병으로 가시면 진리도로 모일 거야 아마. 아 도로 주행요? 요즘에 운전면허 어떻게 되죠? 요즘에 운전면허가 도로주행? 이제 운전면허 좀 많이 싸지지 않았나요? 그래도? 원래 장례기능 있지 않아? 장례기능? 장례기능 20시간에 도로주행 15시간이지 않나? 아 40시간 아닌가? 제가 딸 때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 한 90만원, 100만원 사이. 이러니까 운전면허, 이러니까 김여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김여사가 왜 나오나 싶었다. 자,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김여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네요. 제가 딱 때 장례 20시간이었어. 장례 20. 장례. 그래 장례 떨어진 사람도 많았는데. 도로주행 가기도 전에 장례에서 떨어진 사람도 많았어요. 그 주차에서 떨어져가 주차 시격당해 가지고. 주차에서 나와야 되는데 주차만 나오면 합격인데. 예전에 주차에서 억수로 많이 떨어졌던 사람들. 야, 그러니까 이씨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그 뭐지 이러니까 김여사가 많이 나오지. 김여사가 이렇게 김여사를 많이 배출하죠. 지금의 락감 솔직히 좀 자신 없어. 운전 그 실제 운전하는 거랑 우리 그 학원에서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음료사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군요. 도로 주행 떨어지면 돈이 얼마야? 도로 주행 떨어지면 학원에서 또 받아야 되잖아, 맞죠? 시간 또 쳐야 되잖아, 맞죠? 발커님 어디세요? 그렇지 않나? 6만 1원이었어, 6만 1원. 6만 1000원이겠죠? 왜냐하면 남자 같은 게 제가 매트상에 설명드릴게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터 따는 이유가 모든 직업군에 들어가면 일단 운전은 기본적으로 봅니다. 운전은 왜냐하면 일하다 보면 출장 갈 때도 있고 운전을 시킬 때도 있단 말이에요. 트럭 같은 거 몰 때도 있단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어떤 직장이든 경찰도 마찬가지고 소방도 마찬가지고 소방은 구급차를 몰아야 되고 경찰 같은 게 순찰차를 몰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기본적으로 차를 몬다는 기본 전체가 깔려있어요. 어떤 직종이든 운전을 한다는 기본 전체가 깔려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운전해야 돼. 일하다 보면 운전 안 할 수가 없어요. 출퇴근 때문에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일하다 보면 운전할 수 있는 순간이 생겨요. 그런 것 때문에 넓게 봐서 운전면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남자는 그래야 일하는 거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안 그러면 사무직 이런 거밖에 못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이 주니까 뭐 경찰이나 소방 같은 경우에는 그 일종 보통 딸 바에는 일종 보통 따는 게 나아요. 이종 보통 딸 바에는 일종 보통 따는 게 낫습니다. 저도 원래 장롱무연하는데 최근에 일하면서 운전 이제 웬만한 거리는 알아요. 제가 운전을 좀 험하게 배워가지고 제가 예전에 운전을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강제를 시켰어요. 운전할지 모르는데 장롱인데 강제를 시켰어. 근데 해보니까 이게 연습하고 해보니까 근데 첫 코스가 어디였냐 하면 근데 난 그게 엄청나게 도움됐어. 엄청나게. 왜 그러냐면 제가 첫 코스가 어디였냐 하면요 제가 회사가 고령이었거든요. 고령이었는데 대구까지 거리가 왕복을 80km 톨게이트 하나 거치고 톨게이트 두 군데 거쳤다. 톨게이트 두 군데 거치고 첫 코스가 도로 주행도 아니고 시내 주행도 아니고 그러니까 IC 두 번 거치고 IC 고칠 필요 없는데 그때 길을 못 오니까 가르쳐주더라고 우리 IC. 예, 그래서 처음 하자마자 140까지 밟았어요. 140까지 나이트 기어 오던 넣고 140까지. 근데 고속도로 140 밟아도 그렇게 빨라 보이는 것 같지 않더라고. 왜냐면 다 빨리 가니까 기본 100 넘잖아요. 그때 5단으로 하면 이만큼 가는구나. 5단으로 하면 이렇게 가는구나. 내가 맨 처음에 실수한 게 뭐냐, 톨게이트 놓쳤어. 톨게이트. 그거 진짜 어렵지 않나요?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 고속도로 운전하시는 분들, 톨게이트 그 이제 바로 이제 원래 그 바로 이제 순간으로 이제 브레이크 넣고 해가지고 이제 표 끊고 가야 되잖아. 그걸 지나친 거야 이미. 근데 다행히게 지나쳐도 거기 다시 이제 할 수 있는 때가 있더라고. 근데 다시 했어요. 그거 땀 진짜 뻘뻘 나더라고. 톨게이트 근데 표 끊고 가야 되잖아요. 돈 내고 톨게이트 끊고 가야 되는데 못 끊고 가고 그냥 지나친 거야. 그때 막 진짜 머리 쥐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지금에도 완전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머리 진짜 지나는 줄 알았어 그때.
아직도 와 아직도 그래서 후지 이런 건 아 골목길 같은 건 그렇죠. 근데 운전은 진짜 좀 기본이라도 제 생각엔 그래요. 아예 못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남자라면 저도 못하지만 아예 못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 기왕이면 첫 운전을 스틱으로 잡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토로 잡을 게 아니라 그냥 아직도 트럭은 아직 대한민국에 굴러간 트럭 중 절반 이상은 스틱이 많으니까 오토도 있긴 한데 스틱이 많으니까 혹시나 스틱을 몰리 생긴다니까요. 진짜 오토만 한숨 운전하다가 진짜 스틱 잡으면 멘붕 와요. 멘붕 그냥 악셀레이터만 밟다가 갑자기 클러치 넣고 2단 올리고 3단 올리고 반 클러치 넣고 멘붕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카더라고 오토 하신 분들 이제 트럭 잡으면 운전 새로 배우는 것 같아요. 감이 없습니다 아직. 예 시동 꺼지고 근데 시동은 꺼질 수 있어요. 충분히 꺼질 수 있어요. 그거는 크게 당할 필요 없어요. 시동은 자주 꺼져요. 특히 새 차 있어요. 괜히 그걸로 겁주더라고 학원에서는. 예전에 막 운전 배울 때 예전에 그런 걸 억수로 겁주더라고. 오 쉣! 우와 데미지 봐. 와 큰일 났다. 잠깐만요 정신 차릴게요. 어우 퍽 세졌나? 남자라면 스틱이지 게임도 조이스틱? 운전도 스틱 맞죠? 게임 다 할 거면 어이구 씨. 어 총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어이구 씨. 죽는 줄 알았네요. 이래서 총 두 자도 남겨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총 두 자도 있으면 탄창 조절만 잘해도 세 줄은 그냥 깎을 수 있거든요. 보스피. 제가 총을 쥘 때 보면 총알을 막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 총알을 절대 막 쓰지 않습니다. 총알을 약간 흩뿌리듯이 써요 보스한테. 그냥 막 꾹 눌러가지고 막 총알 탄창 막 맞거나 안 맞거나 그냥 무장창 쓰는 게 아니라 보스가 보이면 한 다섯 발 쐈다가 보스가 안 보이면 안 쏘고 그리고 잡몹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잡아서 던치거나 해서 총알 아끼고 보스가 또 머리 보인다 네 발 정도만 쏘고 약간 총을 조절하듯이 써야 돼. 오 파워 세졌네. 오케이 어 파워가 세졌어요. 때려보면 알아요. 아이 저 녀석 진짜 씨. 이런 에이 오? 와 조용기 오는 까부네. 조용기 오는 까부네요. 킬러 조는 까부네. 때다 박아가지고 얼굴이 진짜 씨. 정말 빼다 박았던 녀석은 진짜 생긴 게. 이런 말하면 좀 인물과 사람 인물 가지고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정말 빼다 박았던 녀석. 쌍둥이나 그래도 믿겠다.
오케이. 깔끔하네요. 근데 여러분 하나 좀 묻어봐도 되겠습니까? 그 있잖아요, 토렌트 쓰신 분 계세요? 지금 요즘에도 이 토렌트 쓰시는 분 계세요? 이 토렌트나 유 토렌트 쓰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최근에 많이 안 쓰실 것 같은데, 저작권 때문에 가끔 쓴다고요? 드라마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도. 솔직히 나 영화 같은 거 이런 거보다 드라마 같은 거 받으려고 하니까, 아니 내 P2P 같은 데 받으려고 제가 결제도 하거든요. P2P 같은 경우에는 뭐 공짜 포인트 이런 거 별로 안 받고 결제 같은 거 하거든. 왜냐하면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받으면 제작권도 그런 거 또 걸리냐 이런 말이죠. 제 말은 뭐 토렌트 그 주소 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아 드라마는 괜찮아요? 저는 미드는 그밖에 몰라요. 미드는 그밖에 모릅니다. 미드는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CSI 마이애미. 그거 말고 막 그렇게 그거랑 NCIS LA 그 두 개밖에 진지하게 본 건 그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우를 감명깊게 본 건 제가 그때 한때 막 경찰을 공부하고 그랬을 때는. 그거 말고는 크게 막 이걸 막 다 챙겨봤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어이구 씨 이거 쫄았다 씨. 보쌈 하시려고. 어이구 씨. 와 밥은 빰 따고 날려버리네. 빰 따고 날려버리네. 빰 따기를. 어 빰 따기 아프다. 손 세구나 너. 손 맵다. 빰 따기. 빰 따기를 확 쳐버리네 완전히. 레니게이드 그거잖아요. 토요일날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오전에,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낮 수업만 마치면 바로 집에 가면 하는 거 그거잖아 맞죠? 어 안 죽었어 씨. 뭐야 이 녀석. 와 안 죽고. 레니게이드가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근데? 레니게이드가 우리나라 말 반역자인데 반역자. 스파이랑 동일한 뜻일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